왜? 아직도 설레? 우리가 아직도 설렐 게 남아있나? 서로 볼 거 못 볼 거 다 아는 사이인데.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. 유지호, 네 속이 얼마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됐거든. 사람인데 욕심이 없을 리가 있나? 다들 들키지 않을 뿐이지. 재벌 3세 됐고 그렇게 원하던 주세영이랑 결혼해서 꽃길만 걷고 있는데 왜 아직도 배가 고파 죽겠단 얼굴이야? 맞아. 난 아직 배가 고파. 더 올라가고 싶거든. 올라가면 뭐 하려고? 그건 하늘 끝까지 올라가 본 후에, 갖고 싶은 걸 다 가져본 후에 알게 되겠지. 유지호, 그 탐욕이 널 무너뜨릴 거야. 결코 끝까지 올라갈 수도, 갖고 싶은 걸 다 가질 수도 없게 될 거라고. 희수야, 나는 반드시 올라갈 거야. 그리고 다 가질 거야. 가져봐. 가질 수 있다면. 스릴과 아주 서스펜스가 넘쳐나네. 예정이라도 나누나 봐? 내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미쳤니? 돌았어? 예전에 나도 누구한테 똑같이 말했던 기억이 난다. 남자 여자 불 붙으면 미치고 도는 게 정상이야. 채용이 네가 그걸 모르면 안 되지. 유지호, 네가 더 개자식이야! 정혜수, 넌 기다려.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해줄 테니까. 웃기지 마. 애원은 주세영 네가 해야지. 뭐? 너 진짜 죽을래? 그만해. 야! 아! 너 씨! 일단 휴장합시다. 민혜 씨. 유인아, 네가 여길 어떻게 왔어? 내 여자 데리러 왔다. 왜? 가자. 유인아, 네가 불렀어? 야, 이 개자식아! 내가 네 와이프야. 정신 차려!